두 번째까지는 좋은데 땡겨님 화이팅 상제만 해 상제만 하라는 건가요? 뭔가 좀 묘하게 상제만 하라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조녀 캐릭터 처음 오늘 처음 등장하는 조녀 캐릭터인데 상제 캐릭이신가요? 뭐지? 레벨 195레비구요 그 다음에 전장잔액이 6680만 있습니다. 이 캐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테마쉬야 갑니다. 아하 나하 이 캐릭터 완전 무자본이네. 자, 본 캐릭터 소개부터 드릴게요. 본 캐릭 사두지팡이 끼고 지금 열심히 선무공신 못방으로 해서 때려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올지력입니다. 본 캐릭 올지 본캐 올지력이고 상제 10포인트 다 줬고요. 뭐 그냥 무난합니다. 그죠? 무난한데 이제 사두지팡이로 잡을 수 있는 한계치에 다 다르고 있네요. 레벨 200을 찍는 순간 다른 격수로 바꾸든 무기를 바꿔줘야 되든지 뭐 인계쯤이 다 오겠죠. 뭐죠? 잠깐만요. 자, 본 캐릭터 닉네임 상제만의 김시민 큰아들 작은아들 뇌전차 작은아들 김시민 큰아들 뇌전차 작은 아들 김시민 큰 아들 뇌전차 작은 아들 바뀐 거 아니야? 김시민 큰 아들인데 뇌전차가 작은 아들이라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막내 아들은 좀 어리게 생겼네 아니 이거는 아버님 아니고요? 뭐 알 수 없어요 뭐 뭔가 본인만의 그런 좀 특별한 그런 애정이 담겨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면인식 그런 문제가 만약에 상제마대님께서 여자분이시면 참 우리나라 남자분들 앞에 앞날에 저같이 생긴 분들의 앞날에 미래가 있지 않을까 사근 분들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자 큰똘 작은똘 똘똘이 주어 그래요 자 다행히 도술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얘한테만 왜 미안해 얘한테 왜 미안하지 얘 맨 마지막에만 미안하다는데 아 똘이 아 이게 제주도 사투리래 아 제주도 사투리래 제주도 사투리 아 그렇구나 우리 작은 똘이가 지금 자령부 들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얘한테만 미안하지 알 수가 없네 정말 섬세한 감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계속 해평해보도록 할게요. 뭐 별다를 점은 크게 없습니다. 뇌전차 개뇌차 기태세 끼우고 깔끔한 빵빵하다 아 빵빵하다 좋다 완전 무자본 김시민까지 와 이거 진짜 무자본이야 이거? 무자본으로 키우셨어요? 아 우연님 들어가세요. 이거 진짜 무자본이야? 아니 가능은 해 아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분들을 내가 캐평할 때 많이 못 봐가지고 아 무자본은 아니고요 그래 아 자령부가 있었죠 참 아 자령부를 내가 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령부 없었으면 이제 무자본일 가능성이 있지 자령부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무공신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빡세고 어려우니까 도술사 한 마리 사서 자령부 한 마리 껴가지고 자령부 껴가지고 이제 순비원 빙석술로 잡는 거죠 깔끔합니다 저작거리 구경 가자고 안가 나는 저기 주작 서버랑 백호 서버 아니면 저작거리 안 가기로 했어요 앞으로
보는 분들도 조금 자꾸 심장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도 뭉클해지고 안 갈라고. 대월령부도 있어. 어디? 없는 것 같은데? 없어, 대월령부 없어요. 자, 아무튼 질문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제마네님, 여기서 빡퉁님 반갑습니다. 아, 체력 조금 찍은 것 같은 분? 저는 괜찮습니다. 자, 발로 키운 개를 키우다가 상제캐를 만들려고 조녀를 키웠는데 조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쩌다가 190살을 찍어버렸네요. 본캐는 이분 이게 참 이게 이런 그런 느낌이 다 이게 좀 여성여성한 그런 느낌이 좀 풍기긴 하는데 아무튼 남성분이라고 하시니까 스탯을 망쳐서 버릴까 하고 있습니다. 부캐를 120까지 그 인형 잘 모르겠는데 끼고 유해를 잡아서 설려 인형 청량 같지만 선무가 랩이 안돼 계속 죽더군요. 하이가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선무 몸빵에 빡쳐서 2만원 현질에서 도술로 빙벽치며 청랑사냥합니다. 제 말이 딱 맞죠? 정답. 유신이만으로 다른 나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캐 있는 본캐인데 부캐인 같은 너 캐리 캐평 부탁드려요. 좀 섬세하신 분이야. 그리고 발로 키운 본캐 백랩 기궁, 본캐가 레벨이 더 낮은데? 지금 본캐 부캐가 바뀌었죠? 지금 먼저 키웠다고 해서 무조건 뭐 본캐는 아닙니다. 아, 빡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김시민을 지금 당장 전직을 시키시고 역시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네요. 수트를 입을 거냐, 캐주얼한 옷을 열 벌을 살 거냐. 수트 300만원짜리 한 벌을 딱 입을 거냐, 캐주얼한 옷을 열 벌을 살 거냐. 아, 쭈빠째는 내일 올라갑니다. 쭈빠는 내일 올라가요. 5화. 여기서 답변 기다릴게요. 캐주얼. 그럼 개존의 전차를 220까지 가시죠. 걔네차를 아니 220까지 미쳤나봐 200렙까지 찍어주시고 본캐릭 놔두고 얘 전직시키고 자령부 있으니까는 숭비언 아니야 빙석술 중국 대만 중국 대만 원클입니까 다클입니까? 아, 거침없이 망가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원클이에요 다클이에요? 목표가 원클? 그럼 대만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대만으로. 대만으로. 어? 다클이라고? 아, 목표는 다클이라고? 아, 그럼 중국 먼저 가야 돼. 목표가 다클이면 중국 먼저 가세요. 그래서 계속 내전차 격수로 쓰면서 손병을 먹든 뭐라든 해가지고 여기다 발석과 하나 더 넣어주시고 슬랙89님 반갑습니다. 딱 발석과만 넣고 넘어오면 돼. 중국에서 오행기랑 위방은 선택이고